지난 7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FA-50GF 1호기가 전 세계에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출고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고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방 방산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말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실제로 출고식 행사 직후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력을 약속했죠.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화력경멸훈련도 참관했는데요. 한국군이 선보인 화력에 감탄하며 브라보를 연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의 무기와 전력에 관심이 많은 것은 폴란드에 높으신 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우시 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측 인사의 방한 스케줄 내내 폴란드의 언론이 이들을 따라 붙었죠. 당연히 행사 당일부터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고 이런 기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의 놀라운 무기 공급 능력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더욱 놀란 점은 한국이 보여준 상식 밖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한치 어긋나면 자신들과의 계약이 어긋날지도 모르는 결정이 오히려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 내막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흥분 상태인 폴란드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은 이런 게 가능한 건가 싶은 수준의 어마어마한 생산 속도입니다. 이번에 넘어가는 FA-50GF가 아무리 국내 비축분을 개조해서 마련한 것이라지만 폴란드 측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적지 않은 개조를 거쳤을 터인데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한 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1호기 출고는 물론 연내 12대를 더 납품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거행한 출고식은 공식적인 행사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폴란드행 FA-50GF는 적어도 두 달 전부터 사천에서 테스트 비행을 하던 장면이 포착됐을 정도로 진작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고식 행사장 실내에 있던 1호기인 5001회에도 실외에는 5호기인 5005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내 인도하겠다는 12대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언론이 입을 떡 벌릴 만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FA-50은 훈련기인 T-50의 경전투기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는 FA-50을 제외한 계열기의 생산 라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분명 FA-50이 아닌 다른 파생형을 구매한 국가가 있는데도 무턱대고 라인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었죠. 카이는 그간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왔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사용하는 특수비행기 T-50B, 전환훈련기인 TA-50, 미국 TX 프로그램 참여용으로 만들었던 T-50A, 그리고 경전투기인 FA-50 등이 있죠. 최근에는 카이가 단좌 전투기 파생형인 F-50도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머자나 한 종류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카이가 취한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 파생형의 생산 라인 중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TA-50과 원본인 T-50의 생산 라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구매국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물건만 건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별다른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면 추후 운용하면서 유지 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적 지원까지를 판매하는 것이 무기 거래의 관례입니다. 한국으로부터 FA-50 전투기가 아닌 T-50 훈련기를 구매해간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판매국이 자기들이 사간 계열기의 라인만 닫아버렸다고 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비단 T-50의 구매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한국이 기본적인 무기 거래의 관습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FA-50을 사간 국가들도 거래를 재고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에 남은 것은 경남 사천 본사의 FA-50 생산 라인 2개인데요. 놀랍게도 생산 라인 정리 이후로 T-50 계열기의 생산성과 정비성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이의 결정의 배경은 바로 계열기 전체의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T-50 계열기를 FA-50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선으로 깎여 있는 꼬리날개입니다. T-50 계열기의 꼬리날개를 보면 맨 윗부분이 아래쪽을 향해 사선으로 조금 잘려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러시아제 전투기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수직 꼬리날개뿐만 아니라 수평 꼬리날개에도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FA-50에는 이런 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쪽을 향해 수평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는 그 부분에 RWR, 즉적 레이더파 경고장치 안테나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기의 뒤를 잡히는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 전투기 파생형이기에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수평 꼬리날개 안쪽에 있는 에어브레이크의 내부 형상입니다. T-50의 에어브레이크가 전개된 모습을 보면 내부 구조로 미러보와 알루미늄 골조로 조립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제 F-16 전투기가 채용하고 있는 에어브레이크와 완벽하게 동일한 설계와 형상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A-50에 와서는 에어브레이크가 일체형으로 주조된 부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부를 보면 격자 모양 지지체가 외장 표면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부품의 국산화는 물론 무게와 부품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를 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카이는 T-50의 생산 라인을 닫으면서 이러한 설계의 차이점들을 T-50에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라인을 통합 단순화시켜 더 효율적인 생산과 정비를 노린 것입니다. 게다가 카이는 해당 생산 라인들을 그저 닫아서 없애버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4월 늘어나는 FA-50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2개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4월 29일 한 국내 언론이 카이 본사를 찾아 고정익동을 견학했을 때 조현길 카이 고정익 최종 조립기술팀장은 공장 한쪽에 있는 기체 구조물 적재 공간을 가리키며 내후년쯤에는 FA-50 생산 라인 2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었죠. 일각에서는 여기서 언급하는 2개의 생산 라인이 각각 그동안 T-50과 TA-50을 생산하던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이의 계획은 생산 라인 설비를 전부 FA-50 기준으로 맞추고 기존의 T-50 및 TA-50 사양은 FA-50 기준으로 설계를 소폭 변경해서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일정 부분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재 벌써 5대나 만들어진 FA-50GF가 다름 아닌 비축분 T-50과 미국 TX 프로그램 탈락 후 창고에 잠들어 있던 T-50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런 특이한 방식의 생산력 극대화 전략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니 실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첫 유럽 진출이라는 스타트를 안정적으로 끄는 한국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폴란드 역시 관계자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탐탁지 않을 곳이 한 군데 있죠. 바로 미국의 보잉사입니다. 미국의 4대 방산명가의 한 축이자 수많은 명품 항공기들을 만들어낸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보잉은 현재 고등훈련기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것 하나 때문에 기업의 명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보잉은 TX 프로그램에서 T-50A와 한국을 보란 듯이 꺾고 국가적인 규모의 훈련기 사업을 따갔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은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꺼내든 반값 정책이었는데요. 눈이 휘둥그레진 미 공군이 이를 보고 보잉을 선택해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보잉은 그 입방정의 책임을 정말이지 처절하게 지고 있습니다. 윙락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 대두된 사출좌석 문제까지 보잉의 T-7A는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오는 만큼 많은 결함들을 잡는 데만도 버겁습니다. 얼마 전 미 회계감사원은 보잉의 개발 계획이 아무런 트러블도 상정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계획 그 자체이며 그 일정은 개발과 테스트와 양산을 동시에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차원의 주먹구구였다고 폭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산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려도 기적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분석들이 담겨 있었죠. 보고서가 들고 있는 단적인 사례로 보잉은 현재 두 대의 T-7A 시제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벌써부터 한 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루어졌었어야 할 794회의 시험 비행 중에서 불과 42%밖에는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단 둘밖에 없는 시제기를 가지고 벌써부터 부품의 동류 전환을 하고 있는 노릇이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에 한 대밖에 전투기를 날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대를 만들어서 한 대가 망가지는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래서야 양산은 꿈 너머의 꿈 같은 소리죠. 오죽하면 지금 보잉과의 컨소시엄으로 미국 시장을 노리던 동업자 사브가 보잉을 손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T-7A라는 명칭은 미국 사양 T-7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T-7A가 제대로 개발되어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 그때는 A를 떼고 T-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죠. 컨소시엄에서 보잉은 미국 내 판촉을 담당할 예정이었고 사브의 경우 수출 방면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사브는 미국 사양이 아닌 T-7을 별도로 기재해두고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사브가 T-7의 수출을 포기해버린 것인지 어느새 홈페이지에서 T-7 항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T-7A 항목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보잉을 손절하려는 세력은 동업자인 사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을 다루던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이들의 인터뷰에 응한 미군의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시제기 5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계약 해지를 입에 담았습니다. 군납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방계약관리본부 DCMA는 보잉이 만든 프로토타입 5대만 보더라도 공군의 계약 사항과 8,000가지 이상의 차이점을 발견했으며 테스트 단계가 지나도
생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죠. 파리 안으로 굽어서 보잉을 선택했던 미군도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초독이 출고식 장면은 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장 미국 내에서도 왜 애시당초 한국 전투기를 사지 않았느냐고 질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국이 그나마 보잉이 자신이 써하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마저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잉은 이제 정말로 다 따놓은 사업을 한국의 홀랑 빼앗기는 상황까지 걱정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 미군의 기준을 따라가게 마련인 호주와 캐나다의 훈련기 사업까지, 자기들이 잘만 했으면 전부 손에 넣었어야 했던 사업들까지 한국을 꺾지 못하면 허공으로 흩어질 위기입니다. 이처럼 무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한 가지는 바로 내실입니다. 한때 명품을 만들었다는 과거의 명성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첨단의 기술력도 결국은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균형 있게 해낼 수 있는 내실이 없다면 결코 성공의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성사된 출고식 행사는 바로 이런 내실을 갖춘 한국이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죠.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최고의 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실도 빠짐없이 갖춰 세계 무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